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천안 병천에 있는 곳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곳은 계곡이 있고요. 그 바로 앞에서 캠핑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한번 따라가 보시죠. 네, 이곳의 위치는요.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북면 용암리 마을회관 옆입니다. 네, 한번 보시죠. 이곳의 주요 지점은요, 지금 그림과 같이 A, B, C 지점이 있습니다. 지금 길 건너편에서 영상을 찍은 모습인데요. 큰 길 쪽에는 화장실이 있어서 그쪽에 캠핑을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상을 보시는 것 같이 길 건너편에는 이렇게 화장실하고 거리가 멀어서 그런지 캠핑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쪽이 캠핑을 하기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쪽이 길 건너편으로 내려가는 저기 언덕 위치거든요. 그런데 지금 영상에 보시는 것 같이 저 시멘트하고 저 자갈하고 만나는 지점이 그렇게 경사가 높지 않아요. 그래서 카라반이 내려가기에도 적당합니다. 그리고 뭐 승용차가 내려가기에 적당하고요. 네, 저렇게 보시면 저기 살짝 튀어나오면 저 부분이 실제로는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기 길 내려갔을 때 좌측과 우측이 캠핑할 수 있는 곳입니다. 도로 건너편으로 들어오시려면은 지금 영상에 보이시는 저 다리를 건너서 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저 다리 폭이 자동차 두 대가 충분히 지나갈 수 있는 그 폭이기 때문에 뭐 카라반을 가지고 오실 때도 걱정 없이 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병천천이 좋은 점은요, 이렇게 물이 좀 그렇게 깨끗한 편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게 또 더러운 것도 아니고 적당히 네, 물놀이 하기에 좋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오실 때 뭐 도로가 뭐 잘 되어 있어서 카라반이나 캠핑카가 네, 접근하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상에 보이시는 것 같이 천 바로 오른쪽에 저렇게 주차를 하고 바로 텐트를 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아이들이 있으신 분들은 저렇게 바로 아이들을 보면서 이렇게 물놀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수심도 얕아서 정말 좋습니다. 네, 그림에 보시는 것 같이 A 지점이 캠핑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곳에서 추천할 수 있는 곳은 다리를 건너서 있는 저곳을 추천해요. 왜냐하면 도로와 이게 근접한 곳은 화장실이 있어서 캠핑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도로가 옆에 있기 때문에 조금 시끄러워요. 특히 밤이 되면은 네, 상당히 시끄럽죠.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곳은 다리를 건너서 있는 저곳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림에 보이시는 것 같이 B하고 C가 화장실이에요. 그런데 B 화장실은 저기 수세식 화장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깨끗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기 C 저곳은 화장실인데 정말 깨끗해요. 그래서 화장실을 가실 거면 저쪽으로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시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네, B 수세식 화장실입니다. 저곳은 가지 마시고요. 저곳 뒤에 있는 C 화장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용암 1, 2에서 북면 우체국을 치시고 조금 위로 더 올라가시면요, 정말 캠핑을 하기에 좋은 곳이 있어요. 네. 이곳은 그런데 단점이 공간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일찍 가셔야 돼요. 주말에 가신다고 하시면 자리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금요일쯤이나 아니면 늦어도 금요일 오후에는 들어가셔야 네, 자리가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이렇게 마주 보면서 저렇게 캠핑을 해야 되는 곳이고요. 저렇게 보가 있습니다. 요 보 밑에서 지금 물놀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 위에도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보 위에서 물놀이는 좀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심이 상당히 깊습니다. 네, 지금 영상으로 보이시는 것 같이 수심이 이렇게 깊어 보이진 않지만 실제로는 수심 정말 깊습니다. 한 2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상류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시면은 그 북면 야영장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영상에 보이시는 것 같이 저기는 정말 자리 잡기가 어렵습니다. 네, 쓰레기도 많고요. 참 힘든 곳이죠. 오늘은 병천에 있는 곳을 한번 알려드렸었는데요. 이곳은 좀 일찍 가서 자리를 맡으시면 정말 좋은데 조금 늦게 가시면 자리를 맡을 수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뭐 좋은 자리는 뭐 다 차 있고요. 하지만 이런 곳이 또 카라반으로 접근하기엔 정말 좋습니다. 네, 카라반이 정박하는 곳은 저기 사람들이 별로 없는 곳에 할 수 있어요. 네, 앞으로도 좋은 곳을 한번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